자, 223. 1이 적힌 공 한 개하고, 자, 1이 한 개가 있어. 자, 1이 한 개가 있고, 그 다음에 3이 적힌 공이 n개가 있어. 주문에서 임의로 한 개의 공을 꺼내 공에 적힌 수를 확인한 후 다시 주머니에 넣는 시행을 두 번 한 거예요. 꺼낸 공에 적힌 수의 평균을 한 개 꺼내고 확인하고 다시 집어넣은 상태에서 또 한 개를 꺼냈을 적에 꺼낸 공에 적힌 수의 평균을 확률 변수라 했네. 그지? 뭐가 확률 변수다 하는 걸 잘 봐야 돼. 꺼낸 공에 적힌 수의 평균을 확률 변수 X다. 이렇게. 뭐 꺼낸 공은 이렇게 되겠지. 1, 1을 꺼낼 수도 있고, 1, 3을 꺼낼 수, 아, 1, 1은 꺼낼 수 없네. 1이 한 개밖에 없으니까. 그지? 그럼 1, 2를 꺼낼 수도 있고, 3을 꺼낼 수도 있고, 3, 3을 꺼낼 수도 있고. 두 개를 꺼낼 때 요 경우밖에 안 생긴다. 그지? 1, 3을 꺼낼 수도 있고 1, 3, 3을 꺼낼 수도 있고 그러면 그때의 평균을 확률 변수다 했으니까 그 평균은 1, 3을 꺼낼 때는 평균이 2가 되고 3, 3을 꺼낼 때는 평균이 3이 되겠네. 그럼 그때 확률을 구해줘야 돼. 자, 1, 3을 꺼낼 때는 2대에서 1개를 꺼내. 자, 전체가 몇 개냐면 n 플러스 1개지. 1이 1개, 3이 n개가 있으니까 n 플러스 1개에서 2개를 꺼내는 거예요. 2개를 꺼내는데 1 제일 많아. 1, 3을 꺼내는 거는 1, 1개 중에 1개를 꺼내고 n개 중에서 1개를 꺼내는 거예요. 1, 3 이렇게 꺼내는 거예요. 이게 확률이고 그 다음에 3, 3을 꺼낼 때는 n 플러스 1개에서 2개를 꺼내는 경우 중에 n개에서 바로 2개를 꺼내면 돼요. 요게 이제 3이 될 확률이에요. 그러면 평균을 X라고 할 때 이게 뭐야? X바가 X바가 무슨 평균을 X바죠. 요게 아. 평균을 X바 할 때 그 X바가 2가 될 확률이 8분의 3이라 했지. 그럼 X바가 2가 될 확률이 요거잖아요. 요거. 평균이 2가 될 확률. 그래서 요 8분의 3은 바로 요 확률을 나타내요. 요 확률. 여기서 이제 N값 계산하라 이 말이에요. 계산하면 끝. 계산해라. 어떻게 합니다? 그거하고 다른데. 요거는 1이고, 요건 n이니까, 분자가 n. 자, 분모는 n 플러스 1시 2니까, n 플러스 1, n 나누기 2배. 자, 그놈이 8분의 3이다. 요거 나누기 요렇게 하고, 3n 더하기 3이 2, 8이 16. 그럼 요렇게 하면 여기 13. n, 뭐, 숫자 1이 나오네. 이게 n 플러스 1에서 두 개를 꺼내니까 n 플러스 1 n 나누기 번호 n. 어 맞는데 이게 수, n이 자연수가 안 나오고 이상한 수가 나와. 3n 플러스 3 16 13 3분의 13이 되네. 그게 자연수 n이 되는데 왜 n이 이상한 수가 나와. 엠 플러스 1 제곱이라고? 엠 플러스 1 시 2니까 n 플러스 1 n 나누기 요게 분모잖아. 분자는 n이고 그게 8분의 3이란 말이야. 그럼 n이 약분되고 근데 그렇게 있어요. 1, 2,
1이 적힌 공, 한 개와 3이 적힌 공. 1이랑 1은 못 뽑잖아. 1이 적힌 공, 한 개니까. 근데 다시 아, 맞다, 맞다. 다시는. 자, 처음부터 다시. 자, 1이 한 개가 있어, 1이. 1이 한 개가 있고, 3이 n 개가 있어. 3이 적힌 공이 n 개가 있다. 여기서 하나를 꺼내고 집어넣고 또 하나를 꺼낸다 이 말이지. 그러면 1, 1을 꺼낼 수도 있고 1, 3을 꺼낼 수도 있고 3, 3을 꺼낼 수도 있고. 그럼 1, 1을 꺼낼 때는 평균이 1이 되고 1, 3을 꺼낼 때는 평균이 2가 되고 이건 평균이 3이 된다 이 말이지. 그럼 평균이 2가 될 확률을 구하는 거예요. 평균이 2가 될 확률. 그럼 요거는 1, 3을 꺼낼 수도 있고 3, 1을 꺼낼 수도 있지. X바가 2가 될 확률은 처음에 1을 꺼내고 3을 꺼내도 되고 3을 꺼내고 1을 꺼낼 때. 그럼 처음에 1, 3을 꺼낼 때는 1을 꺼내면 N 플러스 1 분의 1이지. 한 개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는 3을 꺼내야 되니까 N 플러스 1 분의 N 이렇게 돼. 또는 반대로 먼저 요거를 꺼내고 그 다음에 1을 꺼내면 요렇게 되니까 요거 똑같은 게 두 번이네, 그지? 그래서 요거는 N 플러스 1의 제곱 분의 2N 요렇게 돼. 자, 이놈이 8분의 3이다 이런 뜻이야. 자, 다시 꺼내면 1이 한 개고 3이 N 개가 있으니까 1, 1을 꺼낼 수도 있고 1, 3을 꺼낼 수도 있고 3, 3을 꺼낼 수도 있지. 그래서 1, 3을 꺼낼 때의 평균이 2잖아 2. 그럼 그 2가 될 확률이 8분의 3이 되자 1, 3을 꺼내는 거는 1을 꺼내고 3을 꺼낼 수도 있고 3을 먼저 꺼내고 1을 꺼낼 수도 있고 그게 1과 3을 뽑는 경우예요. 그래서 그게 요거고 그 확률이 8분의 3. 이제 3에 n제곱 플러스 2n 플러스 1이 그 다음에 16n이 돼. 16n. 그럼 3n 제곱, 요게 6이네, 그럼 마이너스 10n이 되고, 플러스 3. 그럼 1, 3, 3, 1, 요렇게 해서 n은 3이 됩니다. 자, 24. 모집단에서 확률 변수 X가 정규분포를 따라. 자, X는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평균이 100이고 분산이 5제곱이에요. 이 모집단에서 크기가 4인 표본을 이미 추출했을 때고 표본 평균을 X바라고 하면 그럼 이 X바는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평균은 이렇게 되는데 분산은 2분 5의 제곱이 4분 5제곱이니까 2분 5의 제곱 이렇게. 자, X가 100보다 작을 확률이랑 X바가 A보다 클 확률이 같아. 그럼 X가 110보다 작다는 것은 자, Z로 고치면 자, X는 요 분포를 따르지. 그럼 110에서 평균을 빼면 10. 표준 편차를 나누면 2가 되네. 요 확률이랑 다시 Z는 자, X바는 요 분포를 따른다. 그지? 그러면 A에서 100을 빼서 표준 편차 2분 5를 나눠줍니다. 자, 이거는 봐. 0이 있으면 2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은 요 넓이잖아, 요 넓이. 그 다음에 요거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 요게 2, 요게 요거야, 그지? 요거. 요 확률이 같다 있잖아. 같으면 요거 두 개가 어떻게 되어 있는 거야? 서로 대칭되게 되어 있으면 되겠지. 그래서 요 값이 얼마나 해야 돼? 마이너스 2가 되면 돼. 요 빨간 부분이 2가 되면 요 녹색 부분은 마이너스 2보다 커야 요 두 개의 넓이가 같아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 곱하면 A-100은 마이너스 5가 되고 그럼 A는 95가 됩니다. 자, 정규 분포를 따르는 어느 모집단에서
크기 50인 표본을 이미 추출하여 추정한 모평균 M에 대한 신뢰도 95%의 신뢰 구간을 구했더니 이렇게 됐어. 자, 신뢰도는 바꾸지 않고 신뢰도는 95% 그대로 쓸 거야. 신뢰도는 바꾸지 않고 크기가 이제 N이야, N. 크기가 50에서 크기가 이제 N으로 바뀐 거야, 그지? 그럴 때 신뢰 구간이 이렇게 됐어. 이럴 때 이런 관계 D에서 C를 빼면 신뢰 구간의 길이지. B에서 A를 뺀 것도 신뢰 구간의 길이네. 그 길이 사이에 이런 관계가 있어. 길이 사이에. 요 신뢰 구간의 길이는 원래 있던 신뢰 구간의 길이의 2분의 1배가 된 거야. 신뢰 구간의 길이. 그럼 신뢰 구간의 길이는 이렇게 되잖아. 2 곱하기 신뢰 상수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신뢰도를 바꾸지 않기 때문에 요 알파는 고정이다, 그지? 이것도 절대 바꾼 일이 없다 있지. 그럼 신뢰 구간의 길이는 이제 루트 n이 결정하는 루트 n이. 그런데 2분의 1배가 됐어요. 크기가 n일 때 크기가 n인 표본을 구했더니 원래 표본의 길이의 반이 됐어, 그지? 그럼 여기 2분의 1이 되려면 n이 몇 n이 돼야 돼? n이 4n으로 바뀌면 되겠지. 그러면 신뢰 구간의 길이는 2분의 원래 길이의 2분의 1이 되잖아. 요게 4n 해봐, 4n. 그 4가 바깥으로 빠져나와서 2분의 이렇게 바뀌잖아. 원래 신뢰 구간의 길이의 2분의 1배가 되기 위해서는 요 n이 4n이 된다. 그래서 원래 크기가 50이었다, 그지? 그러면 요 n의 값은 200이 되겠네. 길이 딱 이거 계산하지 말고 신뢰 구간의 길이를 그냥 서로 비교를 한 거예요. 비교를 했더니 신뢰 구간의 길이가 2분의 1배가 됐다는 것은 요 n이 4n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 4가 바깥으로 빠져나가서 2분의 1 됐다. 됐지? 이산 확률 변수인 것은 A반 학생의 충치의 개수, 이게 이산 확률 변수. 정부의 운명. 정부의 운명은 뭐 1초, 2초 이렇게 가는 게 아니지. 연속이지, 연속. 버스를 기다리는 시간, 뭐 5분, 10분 이렇게 가는 게 아니잖아. 연속이야. 생산되는 양. 100g 이렇게 생산되는 게 아니잖아, 그지? 이것도 연속. 주행 거리, 뭐 1km, 1.1km, 1점 이렇게 가는 게 아니잖아, 요 이런 건 다 연속적인. 27. 1부터 5까지가 각각 하나씩 찍힌 5장의 카드 중에서 임의로 2장의 카드를 동시에 뽑을 때. 5장 중에서 임의로 두 장의 카드를 동시에 뽑을 때 카드에 적힌 두 수의 차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죠. 차를 확률 변수 X라고. 그럼 이 차는 두 장을 뽑기 때문에 같은 거를 뽑을 수는 없겠지, 그지? 두 장을 동시에 뽑았기 때문에 그 차가 가장 작을 때는 1이네, 1. 연속되게 뽑으면 됩니다. 1, 2, 2, 3 이렇게. 그럼 차가 2가 될 수도 있고 3이 될 수도 있고 제일 크면 4가 되겠네. 1로 이렇게 뽑고. 이때 2 이상일 확률이라는 것은 전체에서 요 1일 때의 확률을 빼면 되겠지. 2 이상의 확률을 구하라 했기 때문에 요 확률을 구하라 했기 때문에 1에서 요 확률을 빼버리면 되겠네. 그럼 1 빼기 차가 1이 될 확률을 구하는 거야. 차가 1이 될 확률. 그럼 요거는 두 개를 뽑는, 동시에 두 개를 뽑는 방법은 OC2가 될 거고, OC2. 동시에 두 개를 뽑는 경우는 OC2가 될 거고, 그 중에 차가 1이 되는 거는 연속된 두 수를 뽑는 거지. 1, 2를 뽑을 때, 2, 3을 뽑을 때, 3, 4를 뽑을 때, 4, 5를 뽑을 때. 그래서 그 네 가지가 생겨요. 전체 뽑는 경우는 다섯 개에서 두 개를 뽑는 경우, 그 중에 1, 2, 2, 3, 3, 4, 4, 5. 요게 차가 1이 되는 경우. 그 확률을 빼주면 2 이상일 요 확률이 된다.
28. X의 확률 질량 함수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네요. 변수 X는 1부터 10이야. 그럼 1부터 10까지를 집어넣어서 다 더해주면 그게 1이 돼야 되겠네요. 그럼 여기다 1 넣자, 1. 그럼 K는 계속 들어있으니까 K는 미리 빼놔버릴게. 묶어내버린다. 그럼 1을 넣으면 1분의 1 빼기 2분의 1 이런. 더하기, 또 K는 미리 빼놨다, 그지? 2분의 1 빼기 3분의 1. 3을 넣으면 3분의 1 빼기 4분의 1. 마지막 10을 넣으면 10분의 1 빼기 11분의 1. 이렇게. 자, 이걸 더하면 이렇게 없어지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다 없어지네. 자, 없어지면 K에다가 1 빼기 11분의 1. 그럼 11분의 10K네. 11분의 10K. 요게 1이 돼야 된다. 확률의 합이니까. 그래서 K는 10분의 11. 그 다음 229. 한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나온 눈의 수가 6의 약수이면 두 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지고. 자, 6의 약수니까 1, 2, 3, 6이네. 요게 나오면 동전을 두 개를 던지는 거예요. 자, 나머지 4나 5가 나오면 세 개, 동전을 세 개를 던질 거예요. 세 개를. 자, 앞면이 나오는 동전의 개수. 자, 뭐가 확률 변수냐면, 앞면에 나오는, 앞면, 애가 아니고 앞면이겠지. 앞면이 나오는 동전의 개수를 확률 변수다. 이렇게. 앞면이 나오는 동전. 자, 그럼 동전의 개수는 뭐가 될 수 있냐면, 앞면이 한 개도 안 나올 수도 있지. 한 개가 나올 수도 있고, 두 개가 나올 수도 있고, 동전이 세 개까지 나올 수 있잖아. 세 개까지. 요거 잘해놔야 되겠네. 세 개까지 나올 수 있지. 그때 이제 확률을 구하는 거야. 자, 평균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밑에 확률을 다 구해줘야 되지. 자, 0일 때 확률은 굳이 구할 필요 없다. 그지? 확인차 구하는 거지. 합이 1이 되나 확인하기 위해서. 곱해버리면 0이니까 필요 없고. 그래서 안 구할게, 미리. 자, 동전이 앞면이 한 개가 나오는 경우, 한 개. 자, 한 개가 나오는 경우는 두 가지 경우가 있지. 요렇게 나와서, 요렇게 던져서 한 개가 나올 수도 있고, 또는 요렇게 나와서, 요렇게 던져서 한 개의 동전이 나올 수도 있잖아. 그래서 잘해놔야 돼. 두 가지를 다 따져야 돼. 그래서 먼저, 3분의 2 요 확률이 나오고, 3분의 2 요 확률이 나오고. 그래서 동전을 두 개를 던진 거예요. 자, 두 개 중에 앞면이 한 개가 나온 거예요. 앞면이 한 개. 그럼 2실, 두 군데 중에 한 군데. 앞면이 나올 확률이 2분의 1이 한 번. 그렇지 않은 2분의 1이 한 번. 또는, 요런 눈이 나온 거예요. 요런 눈이. 즉, 3분의 1이라는 확률이 나타나고, 그럴 때는 동전을 세 번을 던지는 거예요. 그럼 세 번 중에 한 번이 나오게. 세 번 중에 한 번. 그럼 2분의 1, 그게 한 번이 나오고, 그렇지 않은 2분의 1, 그 확률이 두 번이 나오고, 그게 변수 X가 1이 될 확률이 됩니다. 자, 이제 2가 될 확률로 가자. 변수 X가 2가 될 확률은 똑같네. 요 확률이 먼저 일어나고, 요게 먼저 일어나오고, 동전을 두 개를 던졌을 때 두 개지. 그럼 바로 2분의 1을 제곱할게, 이제. 2분의 1, 2분의 1. 경우가 한 가지밖에 없단 말이야. 또는, 요렇게 된 확률이 나오고, 4, 5가 나오고, 이제는 세 번 중에 두 번 나오는 거예요. 그럼 세 군데에서 두 군데 나와야 돼. 2분의 1이 두 번, 그렇지 않은 2분의 1이 한 번. 자, 변수 X가 3이 될 확률. 3이 될 확률은 이런 경우는 생길 수가 없지. 동전 두 개밖에 안 던지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만 생기는 거기서. 그래서 요거는 3분의 1이 일어나고 동전을 세 개를 던지는데 동전이 세 개가 다 앞면. 그럼 2분의 1에 바로 3제곱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확률이 다 구해졌지. 그러면 변수 곱하기 확률, 변수 곱하기 확률, 변수 곱하기 확률을 다 더해주면 거기 다. 아니, 이해했나?
거기 29번. 자, 30번에서는 확률이 이렇게 문자가 있으면 이 문자 값부터 먼저 찾아야 되지. 그래서 3a 더하기 4분의 3 하면 요게 2, 4분의 1 하면 요게 1이 돼야 돼. 그래서 3a가 4분의 3이니까 a가 4분의 1이 돼. a가 4분의 1이 되면 요거는 4분의 1, 요거는 4분의 2. 이제 이걸 구하라 했다, 그지? a분의 x에 대한 분산을 구하라 했기 때문에 요거는 a제곱분의 1 vx 이렇게 돼. a제곱분의 1 vx. 근데 a가 아까 4분의 1 구해놨잖아. 그래서 요거는 16분의 1, 아, a제곱분의 1이니까 16이 되네, 그지? 그래서 16vx를 구하시오. 그럼 이제 vx만 구하면 되네. vx만. 자, vx는 제곱의 평균. 해서 평균의 제곱을 빼면 되지. 평균의 제곱을 빼면 돼. 그럼 제곱, 평균, 평균 제곱, 이제 이런 건다 정리하면 되겠지. 231. 자, 이산 확률 변수 X의 확률 질량 함수가 요렇네. 자, 이것도 중요. 이산 확률 변수 X의 확률 질량 함수가 요렇게 돼. 자, 20번 중에 X번 나왔는데 그 나오는 횟수가 0부터 20이니까 이항분포네, 그지? 이항분포를 요 변수는. 자, 시행 횟수가 20번이야. 시행 횟수가. 자, 20번 중에 X가 나오는데 요 확률이 X이기 때문에 요 P가 4분의 1이다 이 말이야. 자, 그래서 요 X는 다시 정규, 아, 이거는 그 필요. 자, 그래서 이제 요거 구하라 했네. 뭐 구하라 했냐면 X에 대한 평균과 V2X니까 2제곱, 즉 4VX를 구하시오 이 말이야. 그럼 EX는 어떻게 해? EX는 이항분포는 NP 두 개를 곱하면 5가 되네. 자, VX는 NPQ지. 그럼 여기 NP 여기다가 4분의 3만 더 곱하면 되니까 4분의 15가 되네. 그래서 요거를 요 자리에 대입해 줍니다. 32. 확률 변수 X가 이항분포를 따르고, 이항분포를 따르고. 자, VX가 16분의 15라는 말은 NPQ를 했더니 그게 16분의 15가 됐다 이 말이지. 준영이 누군데? 누군데? 여친이라고? 네 수업 시간에 여친하고 카톡하면 되나? 지금 다 녹화되고 있다. 전국으로 다 나간다, 이거. 그 다음에, 15px가 n일 확률. 자, n번 시행을 했지, n번. n번 시행했는데, n번이 나올 확률이니까, n번이 나올 확률이니까, 요게 뭐가 돼? p의 n승이 되겠네. 계속 확률 p가 일어나면 되니까. 그래서 15p의 n승. 바로 쓸게. 15p의 n승은 n-3번 나올 확률이에요. n번 중에 n-3번. 그러면 n번 중에 n-3번이 나오는 자리를 선택을 해야 되지. 그럼 p가 n-3번이 나타났고, q가 1번이 나타났고. 요건 NC1하고 같네, 그지? NC1하고 같은 요건 그냥 N이지, 요거는. 자, 바로 정리해버릴게. 요건 정리하면 N이야, N. 자, 요거는 바로 N, 요렇게 돼. 자, N, P의 N-1승을 요렇게 약분하면 이쪽에는 좌변에는 P만 남지. 그래서 요게 15P가 되고, 그게 NQ, 요렇게 돼. NQ. 요 NQ, 요게 15P다, 그지? 그거 정리하면 15P의 제곱이 되네, 좌변이. 그게 16분의 15가 돼서 P는 4분의 1이 되고 Q는 4분의 3이 되겠네.
그럼 n은 요게 pq를 곱하면 16분의 3이지. 그럼 요식에서 pq가 16분의 3이니까 16분의 3n 이렇게 되고, 그게 16분의 15가 돼. 그럼 요식으로부터 n이 또 5다는 것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pqn 다 구해졌네. 그럼 이제 ex를 구하라 했네. ex는 mp지, mp. np를 곱하면 돼. 그래서 np는 4분의 5가 돼. 233. 자, 정규분포 이거를 따르는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자, 이 정규분포는 평균에 대해서 대칭이지. 요게 평균이에요, 평균. a-1부터 a+1까지 확률이 최대가 돼야 돼, 확률이. 그럼 그 a-1부터 a+3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면, 7에 대해서 딱 대칭이 되도록 요게 a-1이 되고 요게 a+3 요렇게 되면 요 넓이가 가장 커질 거 아닌가. a-1과 a+3이 7에 대해서 대칭이다는 사실. 그럼 두 개의 합이 14가 되면 되네, 그지? 그래서 2a+2 요 값이 14가 되더라. 자, 그래서 a는 6이 됩니다. 요럴 때가 요 넓이가 가장 커지는 거야. 평균에 대해서 딱 대칭이 되는 때인데. 그래서 그 평균이 지금은 7이잖아. 어느 영화관에서 판매하는 팝콘 한 봉지에 들어있는 팝콘의 개수가 확률 변수네. 그 개수는 정규분포를 따라 평균이 68이고 표준 편차가 6이야. 팝콘의 개수가 X가 56 이상 74 이하일 확률을 구하시면 전체 몇 프로인가 확률을 구하라 이 말. 그럼 자 표준화해야 되겠네. 56에서 평균을 빼면 마이너스 8이지. 그럼 마이너스 8을 6을 나눠주면 마이너스 3분의 4. 뭐 숫자 왜 이래? 56, 74. 평균이 68, 표준 편차가 6. 56에서 68을 빼면 아 12네, 12. 그래서 마이너스 2지. z가 자 여기서 요걸 빼면 6이네, 6. 그럼 요건 1이 되네. 요 확률을 구하면 마이너스 2에서부터 1까지지. 마이너스 2에서부터 요 1까지. 그러면 2까지의 확률과 1까지의 확률 두 개를 더해주면 돼. 더해준 게 자, 바로 계산하면 예를 들어서 그게 0.7234가 돼서, 예를 들면 0.7234가 돼서, 그럼 답은 뭐라 써야 돼? 72.34% 이렇게 써. 답은 72. 요 수는 쌤이 아무 때나 쓴 거야. 앞면이 나오는 횟수를 저 확률 변수 x다라고 하면 100번을 던졌을 적에 앞면이 나올 확률은 2분의 1이잖아요. 이렇게 하면 변수 x는 얼마부터 얼마까지 돼? 0부터 100까지가 나올 수 있지. 그런데 이 상태에서 앞면이 나오는 횟수가 60번 이상이 나오면 된다 이 말이죠. 결국 이 확률을 구하라는 거야. 이 확률. 자, 다시 봐. 요거 시험 내기 억수 좋다. 동전 한 개를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5점을 얻고 뒷면이 나오면 2점을 잃는다고 했어. 0점에서 시작해서 한 개의 동전을 100번 던질 거야, 100번. 그 100번 던지면 앞면, 뒷면이 뭐 적당한 횟수만큼 나왔겠지. 그러면 점수가 형성될 거야. 근데 그 점수가 200 이상이 나와야 돼. 그럼 여기서 뭐부터 빨리 잡아줘야 되느냐면, 앞면과 뒷면이 몇 회의 형태로 나타나나 이것부터 찾아야 되겠지. 그래서 앞면이 나타나는, 앞면이 나오는 그 횟수를 n번 나왔다고 치는 거야, 앞면이. 그럼 뒷면은 100-n번이 이렇게 나왔을 거야. 그럼 앞면이 나오면 5점을 얻고 뒷면이 나오면 요만큼 읽기 때문에 요렇게 나왔을 때 점수는 5n.
마이너스 2, 100 마이너스 n. 요만큼의 점수가 즉 요렇게 되는 거예요. 그 점수가 220 이상이다를 푸니까 n은 60 이상이 되네요. 그치? 그래서 동전을 100번 던질 적에 앞면이 60번 이상 나올 확률을 구하시오. 이거하고 같은 거예요. 그럼 이걸 직접 풀면 앞면이 60번 나올 확률, 61번 나올 확률 이렇게 찾을 수는 없잖아. 그치? 그래서 그게 이항분포라는 것을 생각해야 되고 이항분포를 따르면 또 정규분포도 다르겠네. 평균은 NP 하니까 50. 또 2분의 1 곱하면 25니까 분산은 5제곱. 이러한 정규분포를 따는 거예요. 이렇게 따를 때 이렇게 될 확률을 찾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표준화만 시기 끝이네. Z는 60에서 50을 빼면 10 나누기 5 하니까 이 확률을 구하시오. 시험 내기 억수로 좋네. 시험 같은 바로 내. 나온다. 그럼 인지 빼고 다 맞춰. 236. 모 평균이 M. 모 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정규 분포를 따르는 모 집단에서 크기가 N1인 표본을 이미 추출하여 구한 표본 평균이 X바. 크기가 N2인 표본을 이미 추출하여 구한 표본 평균을 Y바 이렇게. 이때 옳은 것은 F. 자, 표본의 평균이면 표본 평균에 대한 평균은 뭐하고 같아? 이거는 무조건 모평균하고 같다 있지. 모평균하고 같아, 그지? 그럼 표본의 크기를 달리했다가 달라지는 게 아니잖아, 그지? 표본 평균의 평균 이것도 어떤 표본 평균에 대한 평균이야. 이거는 항상 같은 거죠. 모평균하고 같다 이 말.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평균하고 같기 때문에 기억은 참. 분산이다, 분산. 자, X바에 대한 분산은 X바에 대한 분산은 X에 대한 분산. 자, 거기다가 N분의 시그마다, 그지? 그럼 요 X에 대한 분산이 시그마 제곱이지. 그게 N1 이렇게 돼. N1. 그럼 VY반은 어떻게 돼? Y반 모 분산 시그마 제곱. 거기서 N2가 되겠지. 이제 크기를 나눠주면 되니까 N분의 시그마 제곱이 표본 평균에 대한 분산이 돼요. 그런데 N2가 더 커. N2가 더 크면 분모가 크면 수가 작아져 버리지. 그럼 이 수가 더 크겠지. 그래서 X바에 대한 분산이 더 크다. 이렇게. 엔1보다 엔2가 더 크니까 이 분모가 더 커져 버리면 이 수는 더 작아지는 거잖아. 그래서 이 수가 더 크지. 그래서 X쪽의 분산이 더 크다. 자, N1이 2N2야. 자, N1이 뭐냐면 2N2야. 요게 2N2야. N1이 2N2 이렇게 돼. 그러면 시그마 X바는 루트 2N2분의 시그마 이렇게 돼. 그럼 시그마 Y바는 요게 루트니까 루트 N2분의 시그마 이렇게. 자, 그때 요게 성립한다 이렇게 했다, 그치? 그럼 2 시그마 바 하면 2 시그마 X 하면 X쪽은 루트 2N2분의 시그마 요거하고 시그마 Y 루트 N2분의 시그마 요게 같나 이거 물었잖아. 요거하고 요게 같나 이렇게 물었잖아. 요거는 루트 2분의 2니까 다르지. 요거는 루트 2고 요거는 그냥 1이잖아. 그치? 숫자를 보면 거의 같다가 아니고 이건 서로 다른 거예요. 자, 237. 정규분포를 따라 이 변수가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24고 6제곱인 이런 정규분포를 따라.
자, 거기서 크기가 4인 표본을 낸 거야. 크기가 4인 표본을 냈을 적에 표본 평균의 분포는, 표본 평균의 분포는 평균은 모평균하고 똑같아. 근데 분산이 n분의 시그마 제곱이지. 즉 2분의 6이니까 2제곱분의 6제곱이 3제곱이 되는 거지. n분의 시그마 제곱이 분산으로 바뀌는 거야. 이럴 때 요 x바가 요 x바가 18 이상 21 이하일 확률을 구하시오. 먼저 표준화만 시키면 끝이래. 18에서 평균을 빼면 마이너스 6 나눠주면 마이너스 2부터 요 z가 21에서 요걸 빼면 마이너스 3 그럼 요게 마이너스 1 요 확률 구하요. 마이너스 2에서 여기 0일 때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요 넓이 구하라는 말은 2까지 확률에서 1까지의 확률을 빼면 되겠네. 38 문제가 몇이 많이 있노? 어느 농장에서 생산하는 블루베리 한 개의 무게는, 자, 블루베리 무게를 확률 변수라고 한번 보겠습니다. 그 무게는 평균이 1.5g이고 표준 편차가 0.2g인 정규분포를 따라. 이 농장에서 생산한 블루베리 100개를 한 상자에 넣었다는 말은 이 상자가 바로 표본이란 거예요. 이제 여기서 크기가 100이 되는 표본을 만든 거예요. 자, 그러면 그 표본에 대한 평균은 그대로 1.5고, 자, 분산은 10분의 0.2, 그럼 0.0이네요, 이제 0.02의 제곱이다. 이때 상자 안에 들어있는 블루베리 전체 무게가 그것 때문에 잘 이해돼. 전체 무게로 보면 안 된다 했지. 항상 표본은 평균으로 봐야 돼, 평균으로. 그러면 100개짜리이기 때문에 144면 1.44가 평균이 됩니다. 그래서 표본 평균이 1.44 미만인 요 확률이 바로 불량품으로 판정될 확률이 됩니다. 됐지? 그럼 불량품으로 판정될 확률부터 구해버리자. 자, Z가 1.44니까 1.5를 빼면 0.06이 되네, 이제. 1.44, 마이너스 0.06이 되네. 그거를 0.02로 나눠주면 돼. 그 마이너스 3이지. 그 Z가 마이너스 3보다 요렇게 되면 요게 불량품이 되는 거야. Z가 마이너스 3보다 요렇게 돼버리면 불량품이. 또 카톡이. 아닌데. 아닌데. 시간 주고 보면 되지. 왜 잘 안 맞지? 정확한데, 저거. 얼마나 저기 정확한데. 정확하잖아, 59번. 바꾸기는 뭘 바꿔놔? 손도 안 되죠. 빠른 거 맞춰놨어요. 빠른 거 맞춰놨어요. 지금 57분. 아니야. 그럼 이제 불량품이 될 확률을 구할 수 있다, 그제? 그러면 이 농가에서 100만 개의 블루베리를 생산했어. 100만. 천만, 십만, 백만. 아, 100만 개를 생산했어. 그 100만 개를 생산했다는 말은 상자 수는 100개씩을 하기 때문에 요만큼이 되겠지. 만 개네, 만 개, 그제? 상자 수는. 근데 그 상자가 불량품이 될 확률이 이렇잖아. 그 상자가 불량품이 될 확률. 그럼 불량품으로 판정되는 개수의 평균을 구하시면 요거 곱하기 만 이렇게 합니다. 자, 한 번 더 정리할게. 블루베리는
한 개 무게의 평균이 1.5고 표준편차가 0.2야. 자, 그런 분류별이가 있는데 100개짜리 상자를 만드는 거야. 상자. 그럼 크기가 100인 표본이라는 뜻이야. 그럼 크기가 100인 표본이기 때문에 그 상자는 이런 분포를 이루어요. 전체 무게가 144 미만이면 분량이라는 말은 평균으로 따지면 1.44 미만이면 분량이란 말이야. 그 상자 평균이 1.44 미만이면 분량이다를 Z로 고치는 게 이런데, 그지? 요게 이제 분량품이 될 확률. 각 상자마다 분량품이 될 확률이야. 어, 이거 아까 잘못했네. 각 상자마다 분량품이 될 확률. 그러면 요 확률을 구해야 되네. 아, 이 책은 나쁜 책이 되네. 값을 안 줘. 자, 상자마다 분량품이 될 확률은 마이너스 3보다 이렇게 되지. 마이너스 3보다. 그럼 0.5에서 3일 확률을 빼야 되겠지. 0.5에서 3일 확률을 빼야 돼. 이건 이제 확률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확률 보지. 정규분포. 아까 3이지. 3일 확률이 0. 요거네, 그지? 그럼 0.5에서 요걸 빼면 0.0013이 되네. 0.0013. 그게 불량품이 될 확률이야. 0.0013. 자, 그러면 상자를, 만 상자를 지급하는 거잖아. 만 상자. 그러면 각 상자마다 불량품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불량품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불량품이 되는 상자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면 그 X는 이항분포를 따르는 거야. 만 상자 있지, 아까 상자 수로는. 근데 각 상자마다 불량품이 될 확률이 0.0013이 되는 거야. 자, 거기서 이제 평균을 구하라 했잖아, 그지? 불량품이 되는 상자가 나올 상자, 불량품의 평균 수는 요거 곱하기 요걸 합니다. 그럼 여기다 만을 곱하니까 13이 되는 거야. 그럼 13 상자가 이제 평균적으로 불량품이 나온다. 만 상자 중에 13 상자가 평균적으로 불량품이 된다. 됐죠? 향신료로 사용되는 샤프라는 알뿌리를 몇 년 동안 배행함에 따라서 추출되는 양이 달라진다. 어느 농장에서 5년 배양한 알뿌리를 재배하여 추출하는데 한 개의 알뿌리에서 추출되는 사포닌의 양의 평균이 M, 평균이 M인 전구백. 한 개의 알뿌리에서 추출되는 사포닌의 양을 확률 변수 X라면 그 X는 평균이 M인 정규분포를 따른다. 한 개의 알뿌리에서 추출되는 그 양을 확률 변수 X라고 하면 그 X는 평균이, 아씨, 깜짝 놀랐네. 평균이 M이다. 그런 M인 정규분포를 따른 거예요. 이 농장에서 재배한 알뿌리 36개를 이미 추출해서 36개. 그럼 크기가 36인 표본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크기가 36인 표본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추출하여 사포닌을 추출하였더니 그 양의 평균이 7.5야. 그럼 이 7.5가 무슨 값이란 거고? 표본 평균이란 말이야, 이제. 그 표본 평균이 7.5mg이다. 말을 잘 이해해야 돼. 자, 다시 문제 한번 드려볼게. 향신료로 사용되는 샤프리는 알뿌리가 몇 년 배양하느냐에 따라서 추출되는 양이 달라져. 그런데 5년 배양한 샤프린 알뿌리를 재배하여 5년 배양한 알뿌리를 재배하여 추출하는데 한 개의 알뿌리에서 추출되는 샤프리 양은 평균이 M인 정규분포를 따라. 평균이 M인 이 양은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평균이 M이야. 요런 정규분포를 따르다. 자, 그런데 36개를 이미 추출한 거야. 36개를 추출해서 그놈의 평균을 구했기 때문에 그 평균은 바로 표본 평균이란 거야. 36개에 대한 표본 평균. 그게 7.5mg이었어. 그거가 됐지. 그 다음 표준 편차는 0.6이야. 0.6 있을 때 모평균 M에 대한 신뢰도 95%의 신뢰 구간을 구하시오.
요거를 가지고 95%짜리 실내 구간을 구하라. 자, 표준 편차도 줬다. 표준 편차는 0.6입니다. 자, 이 표준 편차는 원래 모 표준 편차가 주어져야 돼. 모 표준 편차가. 그런데 모 표준 편차를 모를 때는 표본 표준 편차를 대신해 쓰면 된다, 이제. 그럼 95% 실내 구하니까 표본 평균 7.5에서 적게는 실내 상수가 1.96, 95% 곱하기 루트 m분의, 루트 m분의 시그마가 0.6, 이렇게 돼. 루트 m분의 시그마. 그게 이제 평균이야, 뭐, 모평균. 이건 7.5에다가 더하기 똑같은 게 줍니다. 지금 실내 구원을 구하라 했기 때문에 요거 계산하시오. 귀엽노요? 열쇠 다섯 개와 이 중에서 하나에 맞는 자물쇠 한 개가 있다. 하나에 맞는 잠긴 자물쇠 한 개가 있다. 자물쇠를 열 때, 열 때까지 확인한 열쇠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죠. 확률 변수 X의 평균을 구하시오, 이렇게. 자, 다섯 개가 있는데, 자물쇠가 한 개가 잠겨져 있어. 근데 이 다섯 개 중에 맞는 게 한 개가 있겠지. 자물쇠를 열었을 적에 확인한 열쇠의 개수야, 개수. 그럼 개수를 확률 변수 X다라고 하면, 자, X는 한 번만에 바로 열 수도 있겠지. 다섯 개 했는데 한 번만에 바로 열 수도 있고,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까지 갈 수 있겠네. 그럼 그 확률을 곱해서 더하면 그게 평균이다, 그지? 이제 확률 구하라, 이 말이야. 자, 한 번만에 바로 맞힐 확률은 5분의 1이겠네. 그 다음 여기는 문제에서 말은 안 해주는데, 한번 확인한 열쇠는 또 막 섞지 않겠지, 당연히. 그래서 한번 확인한 열쇠는 그냥 그거는 다시 빼나 놓는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그런 말을 줘야 되겠지. 이제 두 번 만에 성공했어. 그럼 첫 번째는 실패했겠네, 첫 번째는. 첫 번째는 실패했으니까 5분의 4가 되겠네. 그럼 이제 실패한 열쇠가 하나 빠져나갔지. 그럼 그 다음에 성공했으니까 4분의 1이 되네. 그래서 계산한 결과가 역시 5분의 1이야. 이제 3번 만에 성공했어. 3번 만에. 3번 만에 성공하면 제일 처음에 실패. 이제 4개 중에 3개가 안 되는 거지. 두 번째도 실패. 그 다음 세 번째에 성공했겠네. 그 3개 중에 1개가 성공하는 열쇠니까. 요것도 계산해주면 5분의 1이네. 똑같아. 이렇게. 그래서 이제 곱해서 다 더해주면 답이 돼. 이 줄 좀 웃긴다. 자중요. 어느 회사에서 서류 전형에 합격한 입사 지원자 2,000명을 대상으로 시험을 치러서 120명을 뽑아서 필기 시험 점수는, 자, 평균이 220이고 표준 편차가 40인 정규 분포를 따라 필기 시험 점수는,
돈이 보고 있나? 돈이 안 볼라 하면 이주로 와, 이주로. 왜요? 여기 오면 안 돼? 그럼 가려고. 합격자 최저 점수를 구할 거야, 합격자 최저 점수. 자, 정규 분포를 따게 시험 점수의 분포가 이렇게 되는 거야. 자, 표준화 시기면 이게 0이 되겠네, 그지? 자, 합격자는 어디에 있느냐면 점수가 높은 쪽에 있겠지. 그 여기 합격자들이 다 몰려있네. 몇 명이? 120명이 몰린 거야. 근데 전체는 2,000명이지. 그럼 1,000분의 60이니까 0.06이 되네, 그지? 1,000분의 12, 120이니까 0. 맞나? 네. 0.06. 그 말은 합격할 확률이 0.06이다, 이 말이지. 합격할 확률이 0.06이. 그럼 최저 점수를 받은 사람은 바로 점수가 요 점수잖아, 요 점수. 그런데 요게 0.06이면 요 넓이가 0.44가 되겠네, 그지? 0.44가 되는 확률은 0부터 1.55까지예요. 그럼 요게 1.55란 말이에요. 그럼 이 1.55가 무슨 뜻이야? 1.55가 점수를 표준화했을 때의 값이잖아. 그럼 표준화하니까 여기다 220을 빼서 40을 나눠주면 그게 1.55가 되는 X를 구해주면 그게 합격자의 최저 점수란 말이에요. 40일도 시험 안 낸다. 요거는 전에 이야기했지. 기록 같은 거는, 애를 달리기 기록 같은 거는 이쪽에 있는 게 아니지. 기록은 요 안에가 기록이 좋은 사람들이지, 그지?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되는 거 조심하고. 예전 책에는 이게 마이너스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 42. 1이 5장. 자, 1이 적힌 카드가 5장이 들어있고, 그 다음 2가 적힌 카드가 4장, 자, 3이 적힌 카드가 3장, 4가 2장, 5가 1장이 들어있고, 이렇게 15장이 들어있는 이 상자에서 2장의 카드를 뽑을 거예요. 여기서 2장의 카드를 뽑을 때 카드에 적힌 수의 평균을 확률 변수 X를 할 때 그 평균의 표준 편차를 구하시오요. 자, 두 장을 뽑으면 1이 다섯 장. 두 수의 평균. 평균은 표본 평균. 자, X바의 표준 편차야. X바의 표준 편차를 구하래. 그러면 이건 루트 N분의 시그마지. 근데 N이 2잖아, 지금. 그지? 그래서 루트 2분의 시그마를 계산한다. 그럼 이제 표준 편차 구하는 거예요, 표준 편차. 표준 편차니까 이제 분산을 먼저 구해줘야 되겠지. 자, 그러면 1, 2, 3, 4, 5. 나오는 수가 1, 2, 3, 4, 5잖아. 1, 2, 3, 4, 5. 그러면 1, 2, 3, 4, 5가 있으면 1이 될 확률은 15분의 5가 되네. 15장 중에 5장이 들어있어요. 그런 식으로 15분의 4, 15분의 3, 15분의 2, 15분의 1 이렇게 돼요. 그럼 이 수들에 대한 X에 대한 표준 편차를 구해서 루트 1을 나눠주면 되잖아. X에 대한 표준 편차. 그럼 X에 대한 평균부터 구해야 되겠네, X. 자, 평균을 여기서 그냥 분산 구하는 거야. 여기서 VX를 구하면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면 되네. 요거를 계산한 다음에 루트를 잡아준 게 그냥 요거란 말이야, 요거. 그럼 그대로 곱해서 더해주면 평균. 제곱을 해서 곱해서 다 더해주면 분산. 그래서 그 요 계산해주면 돼. 평균의 제곱, 제곱의 평균 요거 두 개 계산해서 분산을 구한 다음에
분산에 제곱근을 취해서 요 시그마를 구하면 답은 루트 2분의 시그마가 답이야.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니까, 그지?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 43. 평균이 m, 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정규 분포를 따르는 너그 시험 범위 나왔나? 어디서부터? 다음부터 친다고? 다음부터는 좀 칠 게 없는데. 선생님 다 어? 벌써 냈다고? 원래 오크랄 때 했대. 원래 시험 끝났어. 오크랄 쌤이 저번 주에 우리 시험 끝나고 오크랄 때 다녔대요. 대박. 이렇게 생각해봤어. 나중에 시험 나고 다른 사람들 다 일하고 있을 때. 선생님. 수투는 시험 끝나고 어디서 수투도 그 다음부터라며. 아니 그 다 들어가요. 아 아니 그 접선 방지시부터. 평균 같은 것도 다 들어가요? 응. 진짜요? 어제 그 저 다음 주 시험 칠 그 프린트 해 줬잖아. 거기 안 받았어요. 안 받은 사람 오늘 받아가고. 평균이 m, 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정규 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이미 추출하여 수정한 모평균 m에 대한 99%의 신뢰 구간은 요럴 때. 실내 구간의 길이가 요거 이하이다를 만족하는 n의 최소값과 그럼 실내 구간의 길이지 b 빼기 a니까 실내 구간의 길이는 2 곱하기 자 99%니까 2.58 요거는 문제에 준다 했다 그제 우리가 지금은 이제 안 주으니까 그냥 우리 애우고 있는 거 바로 쓰는 거고 2.58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자, 그게 0.86 시그마 이하 이렇게 돼. 그럼 시그마는 약분해 버리면 곱하면 루트 n이 될 거고. 자, 이쪽 부분은 0.86분의 2 곱하기 2.58. 요거 그냥 계산해라 이 말이야. 요거 정리해서 제곱해서 계산해라 이 말이야. 그럼 n은 뭐 이상이 될까요? 그 n의 최소값과 계산하시오.